있는 정도가 안 밀려 이게 생각보다. 네. 그지? 네.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밀렸어? 네. 자, 근데 안 밀리잖아. 네. 이때 이렇게 하면 그냥 무력화된다는 거야.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쓰이는 거. 형님은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. 여기서 잡았을 때 들어봐. 괜찮아? 잘라. 밀었을 때 하나 둘. 구조를 한 맞추면서 같이 이렇게 빠져주면 돼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 단련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봐봐. 내가 이 형태 유지하면서 그대로 빠지는 거지. 다시 이거.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는 조금 부족한 수다. 그래서 이런 거.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땅이 5%에서 1%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날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.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정말 달력이라고 다 붙여가지고 상대방 띄우는 그런 식의 것들인데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지만 여기 자체를 이 몸 자체를 띄울 정도로 발력을 써서 튕겨낸다고 보는 거고 대신 여기서 승 한 번 들어가 이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런 느낌 이 사람이 이걸 잘 주로 잡고 있나 그래서 밀었을 때 허리가 밀리지 않아 그리고 이게 밀었을 때 힘이 이렇게 밑으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본인이 느끼게 이런 쪽으로 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이런 식 여기서 이런 식의 느낌이 서로 뭘 하더라도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.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심축을 잘 잡고 힘을 누르고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. 처음에 서로 구조를 잡고서 훈련을 하는 게 좋고 타격 연습할 때 특히 그래요. 근데 이게 진짜 이제 그래플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빠지면서 우리 겨드랑이 파이가 동작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흘리면서 들어가는 쪽으로 훈련을 해야 실력이 는다고 봐요.